시험은 그 엔진을 포함하는 그 주인기관 전체, 준재 저장 탱크라든지 공급 배관, 그리고 그 운영하기 위한 밸브류, 그리고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그 전자 탑재물들이 모두 포함되는 발사체 전체의 운영을 지금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. 실제 엔진 지상 연소 시험할 때는 준재가 그 지상 설비에서 미세 조정이 돼가지고 엔진으로 공급되면서 이제 연소 시험을 수행해야 되는데, 실제 발사체는 이제 온보드에 있는 준재 탱크로부터 엔진으로 준재 공급이 되도록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, 그러한 그 준재 공급 시스템의 기능이 이제 수리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. 엔진이 연소가 그 준기관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얼마나 이제 연소가 안정적으로 되느냐,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봤는데 상당히 요구하는 설계 성능대로 잘 나오고, 특히나 그 시동 시 연소 불안정이나 압력 습분 같은 것이 상당히 매끄럽게, 비행 시에 중요한 그 명령을 이제 내리는 장치가 있습니다. 엔진 스타트하라는 명령, 그다음 엔진 셧다운 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 전자 탑재 장치가 온보드에 있는데, 1차 시험에서는 그런 그 엔진 점화라는 그 명령을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네, 보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3차 시험에서는 이제 온보드에 있는 탑재 장치에서 명령을 내보내시고, 3차 시험은 발사하고 정확하게 동일하게 모든 명령 체계도 이제 갖고 가고, 동일한 그 전자 탑재 장비에서 그런 명령이 나갈 수 있도록 시험을 수행하는 최종적인 검증 시험이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EM 모델이 처음 이제 PSTC로 올라온 것이 작년 4월이었습니다. 한 주도 쉬지 않고 지금 시험을 계속 수행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시험을 하게 됐고, 시험 발사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강도 높게 이렇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. 발사체라는 게 모든 것이, 저희들은 뭐 마약이라고 표현하는데, 한 10년을 고생해서 한 번 이렇게 발사되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고, 또 한 10년을 또 고생하면서도 가는 거고, 뭐. 그래서 시험, 뭐 무엇보다도 했던 시험 발사가 잘 돼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뭐 그동안 고생했던 것은 뭐 보상을 받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